안녕하십니까. 김범석입니다. 이번에 BK 영어 시즌 2 소개를 한번 다시 드릴까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영어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시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항상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항상 제가 고민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10년을 넘게 했지만은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강의의 그 수업의 목표는 첫째로 과거보다 학생이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보다 학습량이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뭐 고등학교 때나 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기초를 닦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 과목, 특히 뭐 수학이나 국어, 이런 과목들의 그 공부량도 엄청나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공부를, 양을 많이 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레벨을 올리고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학부모님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도움이 되는 영어를 배우자. 글로벌 시대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엔 내부에서 영어로 문서를 다룹니다. 그리고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을 유학 가는 경우도 많고, 대학에서는 뭐 영어 교재를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영어를 공부했을 때 나중에 그 대학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때 전혀 무리가 없는,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공부를 그럼 여러 번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을 또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우리 한국 영어 교육의 큰 문제는 커리큘럼이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 때는 그 영어의 공부가 약간 미국식 교육으로 가다가, 중학교 때는 문법과 리딩에 굉장히 많이 치우쳤다가,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또 약간의 그 라이팅과 아니면 뭐 스피킹, 그 다음에 각종 대회를 통해서 다시 그 초등학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더라도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영어는 어떤 영어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업 대상은 어떤 분이 그럼 이런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다음 사항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첫째, 엄마표인데 이런 커리큘럼이 맞는지 난감하네요. 뭐 블로그도 있고 각종 유튜브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흡수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또그 각종 매체상에서도 서로 내가 달랐다 아니면 네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런 커리큘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각종 이제 그 커리큘럼이 바뀔 때, 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니면 뭐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커리큘럼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원어민 수업을 하거나, 다양한 경우에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그런 기준을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경우는 이런 경우거든요. 귀가 얇을 때입니다. 어머님께서 귀가 얇으면은 아이들의 커리큘럼이 이리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고 한 양은 많은데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집사람이
그 아이들 학원에 같이 가서 이 학원이 괜찮은 학원인지 한번 봐주세요 하는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학원에 가죠. 학원에 가면은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화려한 팜플렛을 주면서 플라이어를 주면서 뭐 이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커리큘럼, 뭐 두뇌 개발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지 않고 거기에 꽂혀 있는 책들을 봅니다. 이 학원에서는 어떤 책을 쓰는지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다가 보통 이렇게 제가 그 학원 강사라는 것을 알면 상대 학원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냥 마지막에 상담이 끝날 때쯤에 어떤 교재를 쓰시고 어떤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학원들은 뭐그 정도는 다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거 보면 아, 이 학원에서는 이런 교재를 가고 이렇게 나가는구나. 예, 그거를 통해서 아, 이 학원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교재를 비슷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죠?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이 수업을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이 아빠가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 어머님이나 어디서 수업을 다니거나 학원을 가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도 뭐 유학도 갔다 오시고 아니면 영어를 자유롭게 쓰시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데 이런 영어 필요 없어 요즘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버님들의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은 실제로 영어는 잘 쓰시고 하는데 그러면은 공부를 배우신 건 예전에 배우신 것들은 그 예전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서 나오셨으면 외국 스타일이거나 그러면 그런 커리큘럼, 이두 개의 다른 커리큘럼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시킬지, 적용시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수업 좋다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는 아버님께서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굉장히 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집안에서의 논쟁거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들께서 이 수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한 목표를 향해 향하면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네 번째. 자, 동네 엄마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이가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저렇게 하고 있대요. 그럼 그 학원 어디야? 걔가 아는 건 어디야? 아, 자, 그거는 굉장히 귀가 얇아지죠. 근데 아이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고, 장점이 틀리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귀가 흔들리지 말라고, 예, 그럴 때또이 수업을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학생의 어머님이 귀가 얇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랬다 저랬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어디서 이런 수업 한다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머님들께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귀가 얇아지는 이유입니다. 귀가 얇아지는 것은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어머니께서 기준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치 초등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러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리딩은 이런 교재, 리스닝은 이런 교재, 스피킹은 이런 식으로, 라이팅은 이런 교재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제 기준이 항상 100%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또한 그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대형 학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기준을 한번 맞춰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영어 유치원이랄까,
원어민 수업을 할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느냐가 역시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독서입니다. 독서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봤고요. 네 번째는 엄마표 용어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엄마표 용어는 그 고학년부터는 제가 권해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저학년이면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할수 있을지 않을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외국 유학을 갔다 오셨든가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사셨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학부모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예,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요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나중에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 공부방에서 학생을 받았을 때, 그래도 이 학생 기초는 굉장히 탄탄하네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요 정도 얘기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은,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은 사실, 개인적으로 커리큘럼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커리큘럼을 가야 될지, 그 다음에 고학년에서 독서는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지, 저학년은 책이 짧고 별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많이 읽다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책의 길이도 길고 책한 권에 따라서 아이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 것이 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등선행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등선행을 하는데, 선행을 하면서 중등선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문법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교재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저는 중등 교육 과정이 가장 그 컨트로버셜과, 즉 논쟁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 고등보다 중등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등 내신의 가장 특징은 저희가 뭐 20, 30년 전에 공부하던 방법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법과 리딩. 예, 그쵸. 문법을 잘하고 리딩을 잘하면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독특한 커리큘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일단 내신을 신경을 안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 중앙등에 아이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내신이기 때문이죠. 영어 내신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 및 고등 선행 및 바람직한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중등이랑 고등은 커리큘럼이 틀려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고등은 학교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 일반고, 특목고 중에서도 뭐 자사고, 그 다음에 전극형 자사고, 예, 다 커리큘럼이 틀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등 때 미리 진로를 정하고 고등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야겠죠. 최소한 2년 이상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고3 1학기 때 가가지고 고등 커리큘럼, 저 이제 특목고 하고 싶어요. 그때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제시한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은 설사 3학년 때 정했더라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목고나 전극형 자사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등에서는 초등고부터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독서겠죠. 독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고, 중등 독서는 고등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땡겨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세이입니다. 에세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뭐 초등 고학년 때 쓰든 단순한 그 introduction body one to conclusion에서 중등에서부터는 에세이가 조금 더뭐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만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내용이 깊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고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교, 자사고, 특목고, 외고 영어 틀린데 내신이 틀린 만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세 번째는 수능 영어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불쌍해요. 내신 영어 있죠? 틀려요. 수능 영어 있죠? 또 틀려요. 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신 영어가 수능 영어보다 쉽고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보다 내신 영어가 훨씬 어렵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도 꼭좀 학구열이 높은 경우에 내신 영어가 수능 영어보다 어려운 경우도 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어 특기자 전형인데 이것은 영어로 대학을 가는데 이것은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영어 특기자를 하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타 사항인데 이제 특별한 경우들이죠. 리턴이들. 예,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리턴이들이 되겠죠. 리턴이들은 과연 그 뒤에 수업이 사실 영어권 국가에 있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그것을 팔로우업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학교 및 보딩스쿨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국제학교로, 제주도 국제학교로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예, 그런 국제학교나 보딩스쿨에 맞는 커리큘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단하게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 다루는데 뭐 SAT라든지 전문적인 걸 다루는 건 아니고 그 기존에 제가 제시했던 커리큘럼으로 배웠던 학생들이 당장 이제 한국 입시가 조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재수를 하기보다는 미국 입시를 한번 준비하고자 할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틈새 시장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네 번째 진로에 따른 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진로가 다 틀린데 즉 미국에 갈지 특목고에 갈지 전국경제사고에 갈지 네 이런 것에 따라 학습법이 다 틀려지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올림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올림픽 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죠. 초등학생이나 이때부터 꾸준히 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죠. 영어도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확실히 갖고 어떤 부분은 뭐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영어는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자체를 좋아해야 되고 수학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 어떤 탁월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10년을 좀 넘게 이 일을 종사했습니다만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아직까지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멍 메우기인데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제 수업을 듣고 하고 보고 나서는 굉장히 당황하시는 점이 우리 이렇게 안 했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할때 어떻게 그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은 정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섯 번째는 토플 시험이 요즘에 굉장히 있는데 토플이 인기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에 대해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컬한 부분들 있죠. 예,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토플이 뭐 영어 학습의 기준이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토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에세이 형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진행하면 좋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번째는 영어 난이도에 대한 진학 분류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커리큘럼이 같은 것끼리 제가 묶어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이 있고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고
또 중간에 어학연수나 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전에 뭐 영어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뭐 사립초등 초등학교에서 아니면 인텐시브한 영어 에듀케이션을 받은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뒤 커리큘럼을 이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일반 중과 또 국제 중이 있고, 그 다음에 보딩이 있는데 다 커리큘럼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고, 과학고. 일반고, 과학고 같은 경우 영어에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나 강남에 있는 어떤 그 영어에 특화된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혹은 외고나 전국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커리큘럼이 다 틀린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니어 보딩 국제를 나와서 외고 전국형 자사고 중에도 국제반이나 아니면 외국 보딩스쿨이나 아니면 뭐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엔 커리큘럼이 전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준비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 아이 아버님께서 이제 해외 연수나 아니면은 뭐 회사로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고 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그 유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 그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저희 아이는 특목고에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어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놨는데, 자, 이 난이도에 대한 진학 분류가 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맞춰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가 공부할 양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필요 없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보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런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에세이가 중요한데, 에세이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직 같은 경우는 라이팅 패러그래프스인데, 그냥 문법을 잘하는 아이가 쓰는 라이팅과 글을 많이 쓴 아이들이 쓰는 라이팅은 틀리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인터미디에이션에 대해서는 뭐그 로지컬 에세이, 로지컬 에세이라는데, 그러니까 로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 되는 에세이를 쓰는지 아니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 가지고 돌림노래 같이 만들었는지, 예, 리던던시라고 그러죠. 그런 내용이 많은지, 같은 내용을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다뤄보는 부분이고,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various forms of essay인데, 그리고 creative writing이라고 생각하죠. 문학과 비문학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 그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뭐 비유를 할 것인가, comparison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explanation을 할 것인가, expository로 들어갈 것인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에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에세이고, 에세이 잘 쓰는 사람들은, 영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대접받는 것 같고, 소중하게 다뤄지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수업을 듣고서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겠구나, 돈이 아깝지 않다. 예, 뭐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그래도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이 괜찮은지를 알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으시면 저로서도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히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